자, 프리미어 프로에서요. 제가 정해놓은 구간 인 아웃 지점 정해놓고, 물론 요만큼을 제가 내보낼 예정인데요. 루프를 체크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자, 주인공이 눈도 깜빡깜빡거리고요. 거의 정지된 것처럼 보이네요. 오른쪽으로 가다가 마음도 멈췄네요. 자, 지금 보이는 구간을요. 제가 스케치나 웹툰 효과 같은 느낌을 이 친구의 이 이미지화해서 다시 프리미어로 가서 가져와서 이게 작업하는 그런 공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범위를 잘 지정하신 분들은 컨트롤 M을 누르신 다음에 보통 여기 포맷을 H264로 하는데요. 조금 주의하셔야 되니까 H264는 공통 MP4로 나가는 그런 방법이고, 포맷을 눌러보시면 이 중에 JPG라는 애가 있어요. JPG? 이거 조심하시기 바래요. 이 JPG는요, 현재 이 구간만큼이, 한장한 장이, 이미지 한장한장 JPG로 나가는 그런 케이스니까, 여러 장 나가는 거라면, 이런 방식으로 내보낸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래요. 왜 근데 이렇게 내보내느냐?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JPG 포맷으로 골라주시면, 프리셋에는 JPG 시퀀스, 매치 스크린이라고 이게 매치 소스라고 이게 써 있습니다. JPG 시퀀스 매치 소스.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프레임 사이즈에 맞춰서 그렇게 나간다는 뜻이에요. 어디 나가는지는 여기 서머리 위에 있는 이걸 누르신 다음에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작업하는 파트는 뭐저 같은 경우는 사진이라던가 어느 코너를 좀 이용해 놓으셔야 돼요. 내보내는 위치에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이 친구가 제임스입니다. 제임스라고 붙여야 될까? 이렇게 할게요. JPG 언더바 SQ. SQ가 뭐냐? 시퀀스를 말해요. 한 장짜리 JPG가 아니라는 점. 그렇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요 이름은 뭐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제임스라고 하겠습니다. 제임스. 예, 요 정도까지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바까지? 예, 언더바까지 할게요. 프리미어에서도 시퀀스로 내보낼 수 있다. 그럼요. 자, 언더바까지는 그렇지만 일단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저장. 자, 이렇게 나간다는 뜻이에요. 제임스 언더바 뭐라고? 자, 보시죠. 자, 지금 여기까지 JPG로 고르신 다음에 뭐 이미지 시퀀스 내보내기 맨 밑에 엑스포트 버튼을 눌러볼게요.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퀄리티 높게, 그렇죠. JPG니까. 자, 천천히 보시죠. JPG 그냥 냅두고요. 쭉 이름이 제일 중요해요. 예, 그리고 퀄리티는 100으로 놔주셔야 되고 엑스포트 버튼을 누릅니다. 내보내기죠. 내보내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다 기다리시면 닫히거나 오케이. 네, 됐습니다. 예, 이게 렌더링 된 건데요. 지금 제가 지정한 폴더 JPGSQ라는 폴더에 보니까 현재 179개의 이미지 JPG가 000부터 0178까지 예, 179개가 쌓여 있습니다. 아, 이건 왜 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이 비디오 파일을 이미지 파일을 열고 이걸 이렇게 플레이를 딱 시켜보면 눈도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하는데 지금 감고 있는데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이 된것 같은 느낌. 자,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는 여러분들 보기 탐색기에 보기 메뉴에 세부 정보창을 껴놓고 보시면 이걸 띄워놓고 보시면 선택한 이미지가 여러분 영상 크기랑 똑같다는 걸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오케이? 똑같군. 그리고요, 현재 프리미어 프로에도 여기 범위 지정한 게 이게 몇초 분량이 되는지 알까요? 중간에 들어간 경우는 알 수는 없는데,
여러분 해당된 비디오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오디오 클립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키 누르시면서 R, 영어로 R을 눌러주세요. 야, 이게 몇 초짜리인지 알아? 잠깐. 모르지. 전체는 5초 29프레임짜리야. 어? 5초 29프레임짜리? 예, 여러분 정확히 5초 29프레임짜리 클립입니다. 이 친구가. 이거 많이 쓰는 거예요. 컨트롤 R. 잠깐만, 이거는 몇 초짜리인지 아니? 모르지. 컨트롤 R. 이거는 13초 26프레임짜리야. 그래?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 프리미어의 비밀. 바로 요 자리인데요. 요 자리를 컨트롤 키 누르면서 클릭. 예, 제가 세 번 누르니까 전체가 아니라 맨 끝부분이 1640프레임짜리로 되어 있는, 글쎄요, 말하자면 한 장 한 장이 프레임이라고, 1프레임이라고 친다면 1640프레임짜리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놓고 하면 좀 복잡하시니까 컨트롤 클릭. 아, 54초 20프레임짜리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 이렇게 누를 때마다 이런 표시가 바뀌더라도 여기는 이게 전체 1640프레임. 잠깐만요. 폼 0프레임. 0프레임이 아니라 1프레임. 1, 2, 3, 4, 5.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이 엄청 프레임 수가 원래 긴 거예요. 시간으로 계산하고 싶은 분들은 컨트롤 클릭. 이렇게 보시면 1초구만. 1초 땡땡 프레임이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영상 하는 분들은 이게 몇 프레임짜리인지 꼭 확인하는 경우 있을 때 이 자리를 그렇게 활용해서 쓴다고 합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이게 몇 초짜리라고? 모르지. 아, 컨트롤 R. 아, 5초 29프레임짜리인데 이 5초 29프레임 동안을 이미지화되어 있는 만화 기법으로 영상을 표현하면 어떨까? 음악이 멋진 음악과 함께 아하의 테이크 온 미처럼? 아하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 포토샵이 도와주면 돼요. 자, 일단은 확인만 했고요. 자, 포토샵 프로그램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환경일 때는 더블클릭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오픈 서비스, 오픈의 핫키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였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오리지널이죠? 예, 지금 더블클릭 오픈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알아두실 게 있는데 요거는요 컨트롤 누르면서 밑으로 사본을 만들어 볼게요. 아니, 컨트롤 누르면서 내렸더니 사본이 만들어지네. 아이, 그죠. 어디나 되는 거예요.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만 만들어요. 알았어요. 복사본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원본 이미지 하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세요. 실제 크기가 어떻게 되지? 실제 크기라고 한다면 Alt Ctrl I. 아, 왜요? 72, 해상도는 72에다가 1440에 1440. 맞네. 근데 이거를 그림 효과처럼, 메뉴의 위치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Alt Ctrl I. 예, 뭐 많이 쓰는 키니까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잘 받고 원래는 안 눌러봐도 돼요. 현재 이 이미지를요 필터와 블렌드 모드 이런 거 조합을 해서 일부는 커브스라던가 어저스트먼트 기능을 쓸 수도 있어요. 이거를 179개를 일일이 한다는 건 약간 밤을 새야 되는 그런 작업일 수도 있는데 천천히 여러분한테 액션, 윈도우의 액션, Alt F9 예, 액션. 요게 띄워져 있으면은요, 요 아이콘은 이겁니다. 이걸 띄워놓으시고요. 이거는 어도비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액션. 나도 이렇게 생긴 모양의 폴더를 하나 누르고, 이거는 예를 들면 모션 그래픽 전용이에요. 모그랩이라고 할게요. 모그랩. 아이고, 이거는 뭐 모션 그래픽을 좀 줄임말로 쓴 거예요. 한국말로 쓰셔도 되고, 아랍, 어떤 뭐. 중국어 간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작업에 맞게. 저 같은 경우는 뭐 버전을 좀 붙여볼게요. 이건 폴더만 만든 거고요.
여기 이걸 누르면서부터 이름을 하나 지정하게 됩니다. 이거 뭐라고 하지? 스케치 효과. 그냥 스케치 좀 줄여서 이렇게 쓸게요. 스케치 효과 1번 이렇게 이름을 정해 보는데 방금 전에 만든 이 셋에 맞춰져 있어요. 다른 셋으로 하시면 안 되겠고 방금 전에 했던 셋에 맞추셔야지 취지가 맞아요. 이건 버튼의 색깔, 위에 있는 건 단축키입니다. 단축키 설정 겹치기 때문에 저는 버튼 색깔 정도는 추천해 드릴게요. 예. 예. 요 정도까지 하셨다면은 따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잠시 멈추고 따라 하셔도 괜찮고요. 여기까지 하셨다면은 레코드 버튼을 누르면서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CCTV가 보듯이 저를 제가 하는 행동을 기억합니다. 자, 레코드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여기 있는 화면이 빨갛게 바뀔 거예요. 혹시 이런 거는 되나요? 아, 이런 것까지는 기억하지 않고 여러분 숨소리, 목소리 전혀 기억이 안 돼요. 뭔가 저장한 작업하는 흔적을 기록을 합니다. 자, 녹음 중이니까 너 알았어요. 자, 현재 레이어를 보고 저는 이런 작업을 먼저 할까 합니다. 비아카피 컨트롤 누르면서 J. 아, 기록하고 계시네. 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히스토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히스토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비아카피 했니? 예, 했습니다. 자, 자, 이제 비아카피한 레이어 1에다가 레이어 1에다가 저는 필터 효과, 이건 이렇게 접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녹화 중인 걸 보시려면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 빨리 해. 알았어요. 필터. 필터 효과 중에 뭘 주지? 필터 갤러리. 예, 다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필터 갤러리. 빨갛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잠깐만. 녹화 다시 떠야 되겠다. 잠깐 취소. 아직까지는 기억을 안 했어요. 다행히도. 요거 바꾸는 걸 기억합니다. 잠깐만. 잠깐 꺼봐. 잡소리 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거리에 막 사이렌이 막 지나가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잠깐 꺼봤어요. 요걸 이렇게 놔야지 제일 잘 먹히는 디폴트 컬러. 녹음 중지. 다시. 이거는 예외입니다만 이럴 때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예로 보여주시기 바래요. 시작 중. 자, 뭐 할 거야? 다시. 자, 자, 필터의 필터 갤러리. 그렇지. 이렇게 보여야죠. 오, 이게 뭔데? 아, 제가 공교롭게도 멈춰 있는 공간이요. 스케치라는 곳에 그래픽 펜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픽 펜슬? 예. 자, 뭐 제가 많이는 안 줄 건데 그래픽 펜슬 효과로 여기 이런 레바들만 좀 건지시면 돼요. 몇몇 옵션들도 있긴 있는데 수평으로 지나가는 것도 있고 아니 디폴트로 합시다. 라이트, 예, 라이트, 다이아, 다이아고날 이걸 그냥 그대로 놓고 할게요. 요거는 조금씩만 건드려 주시면 돼요. 느낌만 보시는 거니까 괜찮나? 예, 마음에 드신다면 이거는 기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요? 기록을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래픽 펜, 네, 뭐 이거 12, 39 제 마음대로 한 건데 기록을 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아요. 네 마음대로 한 거야? 예, 제 마음대로 한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40 하면 안 될까? 자유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어떡하냐? 블렌드 모드까지 줘야지. 내가 위에 있는 애와 함께 저기 처리할 건데 멀티플라이. 자, 내용 볼까요? 이런 느낌인데. 예. 오, 예수님이신 것 같은데. 뭐 다른 모드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다른 모드로 바꾸셔도 돼요. 설정 올리셔 가지고 디졸브는 좀 아니고. 예, 멀티플라이 쪽으로 저는 추천해 드릴게요. 아니면 오버레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오버레이입니다.
자, 멀티플라이 스크린 오버레이. 뭐 보시죠. 오버레이. 스크린. 스크린보다는 스크린은 색상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은데 예, 너무 잘안 보여요. 예, 느낌은 좀 느껴지실 거예요. 오버레이가 조금 느낌이 좋네요. 자, 여기까지 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현재 이 느낌이 너무 괜찮으시다면 머지를 해볼게요. 머지 다운 컨트롤 E. 네, 컨트롤 영어 단어입니다. 많이 쓰는 단축키니까 꼭 알아두세요. 선택한 두 녀석을 합치거나 아니면 현재 위에서 아래 있는 거 합친다거나 할때 컨트롤 E를 하면은 이렇게 합쳐서 배경과 하나가 된한 장짜리 이미지가 됩니다. 잘 기록은 하고 있겠지? 예. 언제 끝납니까? 지금 녹음 중인데, 예, 레코딩 중인데, 세이브까지 하자. 컨트롤 S. 이게 뭐지? JPG였던 애라 네가 바꾼 장면은 어떻게 내보낼지 정하라고 하고 돼 있죠? 이왕이면 퀄리티 맥시멈 3메가인데? 아니면 하이 정도 어떨까? 1.3메가인데? 오,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닌데요. 여러분 임의로 크기를 좀 조절할 수도 있어요. 요거 꼭 확인해 보시고요. 제일 추천하는 건 하이. 그냥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1메가 정도? 좋아요. 오케이. 저장했으니까 닫아야지. 컨트롤 W. 컨트롤 W는 현재 열려 있는 이 녀석을 닫는다는 뜻이죠. 녹음 끝. 레코딩 중지. 스톱. 자, 고생하셨네요. 이게 기록한 거였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이 액션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기본으로 있는 액션들은 쓰레기통에다 버려주시기 바래요. 얘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늘 초기화되면 늘 나타나는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그랩 이거 또 하나만 더 샘플링을 한번 해볼게요. 야, 이거 누가 건드렸어? 네가 했잖아. 미안해. 자, 두 번째 거 지금 이제 핵심 테스트용입니다. 혹시 어려우셨다면 반복해서 보시라고 한 번만 더 보여드립니다. 잠깐만. 아, 이름이 02라고 하려고 하는데 요 이름 좀 잠깐 빌리자잉. 알았어. 이름 뭐라고 할까? 아, 빌린 거 이렇게 이름 다르게 좀 쓰시고요. 색깔은 주황색 이라고 할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모그랩 2, 스케치 두 번째 효과 레코드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 하지? 비아카피 한번 해주고 다른 것좀 해봐. 뭐 마스크 같은 거 이런 거안 쓰면 안 돼. 아, 그런 거 너무 어려워서. 아이고, 그만하고 이거. 여기 하프톤 패턴이라 해볼까? 이 만화 같은 기법? 그래, 여기 만화 같은 기법으로 이런 거 코믹 효과로 많이 쓰는 효과들이거든요. 값이 뭐로 돼 있나? 네, 위치는 스케치에 하프톤 패턴이고요. 블랙이 포그라운드 컬러로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제가 적용한 값은 사이즈 1, 컨트라스트 5, 패턴의 타입은 도트로 해놨습니다. 다트. 비슷하게 하실 분들은 비슷하게 맞추시면 돼요. 글쎄요, 콘트라스트를 좀 강하게 5 이상 주게 되면은 이 경계가 네, 여기가 약간 진하게 좀 나타납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컨트롤 플러스 옆으로 밀어보기. 콘트라스트 느낌에 따라 틀려요. 인물을 좀 부각시키면서 느낌 좋은데 제임스 딘 같네요. 제임스 딘. 아, 좋아. 네, 저를 꼭 따라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 있는 하프톤 패턴에 이 정도로 한번 조절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케이. 역시 이대로 쓰시면 좀 그렇고 실제 사이즈 봐야 되겠죠? 컨트롤 1. 컨트롤 1. 리얼 사이즈를 보는 건데
오케이. 역시 블렌드 모드를 좀 줘야 되겠네요. 예, 여기 느낌 보시면서 여러분한테 딱 느낌이 괜찮은 거기서 멈추시면 돼요. 지금은 멀티플라이는 너무 어둡게 많이 보셨으니까 멀티플라이 주변 마우스 슬쩍 올려서 보시면 느낌이 나옵니다. 밝은 버전이 계속 눈에 띄네요. 오버레이는 또 나름대로 보셔서 마음에 드는 부분에 멈추시면 돼요. 저는 컬러 다지 스크린보다는 더 컬러가 부각된 것 같아서 컬러 다지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오케이. 잘 기록은 하고 있지? 기록 다 하고 있어요. 자, 합치는 거 할까? 마스크 같은 거 보여주면 안 될까? 마스크까지야 기록하긴 좀 그런데. 자, 어디 보자. 뭐, 왼쪽은 오리지널로 보이게 하고, 가면서, 이런 것까지? 그럴 필요는 없지만, 마스크 눌렀고, 예, 뭐,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작업 중에, 예, 전용이죠? 블랙 앤 화이트. 리니어 그라디언트로. 네, 여기 좀 미미해서 안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오리지널. 예, 가면서는, 예, 지금 이런 듯한 일부가 좀 보이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느낌을 주신 다음에, 예, 여기 이제 만드는 게 똑같이 머지를 했습니다. 레코딩 중인 건 맞아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세이브 한번 해주고, 퀄리티는 그대로, 컨트롤 W, 녹음 중지. 예, 뭐, 조금 초반엔 좀 힘들긴 했지만, 두 개의 버튼을, 두 개의 액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버튼 모드로 한번 전환해서 볼게요. 뭐 노랗게 해야 되는가 아닐까? 뭐 잠깐 이거는 큰 느낌은 아닌데 더블 클릭해서 버튼 색깔이라던가 이름을 좀 바꿀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녹음은 안 되고 있으니까. 자, 의외로 또 이런 거 색깔 신경 쓰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지. 이 자석처럼 보이잖아. 매그네틱.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기존에 열려있는 어떤 그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아마 판단해서 이 효과를 누를지, 이 효과를 누를지 모를 거예요. 제가 한번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장해서 닫은 것까지,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오. 근데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작업을 한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미 닫고 없어졌기 때문에. 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몇 개가 남았지? 예, 전체 179개 중에 3개 했으니까 저는 1번 스케치로 쓰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자, 요선까지만 해놓고 일단 작업은 잠깐 중지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어지는 배치 작업을 알면 더 좋거든요. 야, 너 뭐니? 자, 그런데 있잖아요. 들고 왔어? 제가 여기서 야, 이제 버튼 세 개를 모드로 했으니까 만들 원래는 때 얘네들은 뭐 샘플링인데 체크해 주지. 다른 샘플 갖고 오케이. 작업하시는 게 좋겠고 앞으로 괜찮죠? 이제 4번부터 말이야 이건 이 178번까지 내가 이거 해야 되려면 얼마나 야근하고 해야 배치 되겠냐. 작업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실은 뭐 우리 연관된 어떻게 했죠? 그런 작업도 실은 가능하기도 하지만 반복되는 작업이 너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보세요. 현재 작업하는 이 화일 외에도요, 여러분 일거리가 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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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개 정도를 더 해야 됩니다. 이거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 액션이 있어. 버튼 모드가 있는 분들은 버튼 모드를 잠깐 꺼주세요. 이거, 요것만 체크만 꺼주면 얘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야, 라는 액션으로 이미지 600개를 처리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자, 배치. 아무 준비 없고 액션만 준비하신 다음에 파일 메뉴에 배치를 따라갑니다. 오토매틱에 있어요.
오토매틱에 일괄된 작업을 하실 때는 배치라는 파일 오토매틱 배치 메뉴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업무는 3시간 걸릴 일을 딱 3분 아니 뭐 10분 이내에 끝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단축키 없습니다. 이런 귀한 메뉴는 단축키가 없습니다. 파일로 그냥 쭉 내려오셔서 오토매틱 오토매틱 배치 배치가 아닙니다. 배치 BATCH 네, 눌러봅니다. 자, 배치 창이 뜨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똑똑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액션 종류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셋이 하나고 액션은 두 가지인데 아, 아니 이거야라니까 여기까지 맞춰주세요. 아까 보셨던 액션의 셋과 방금 전에 이거야라고 지정했던 그 외에도 여러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준비해 주시고 주요 화면이에요 이게. 아, 그리고요 여러분 작업하려고 하는 소스는 세 개 더 있는데 폴더 지정하시면 됩니다. 폴더 종류가 몇 개 있어요. 너 열어놓은 파일들 모두 여러분 200개를 포토샵에 띄워놓으면 크레이지 미친 짓이겠죠. 오케이. 예, 폴더 지정하는 걸로 맞춰주시고 자, 이 장면 예, 혹시 영상이라면 멈추고 보시기 바랍니다. 폴더 이렇게 아, 여기는 놓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자유롭게 만든 그 무엇도 됩니다. 그 다음에 choose 폴더를 찾아야 돼요. 소스를 뭐지 일거리가 너무 많아. 그래?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이건 폴더입니다. 폴더 이거 이게 원본 그대로 내가 준비한 건데 요거 하나 부탁하고 요것도 하나 부탁해. 요거 요 폴더만 지정하세요. 폴더 예. 폴더 더블 클릭 아니랄게요. 폴더 선택한 다음에 폴더 선택을 누르셔야 돼요. 더블 클릭하면 그 안에 폴더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예. 폴더 찍고 폴더 선택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은 식사를 하신 다음에 가시면 됩니다. 진짜요? 자, 그러면 약간 크레이지 예, 얘가 미친 듯 작업을 해줬는데 예, 지금 커피 한잔 해야 돼요. 커피 타임 다 모여 모여 모여. 자, 그리고요 실제 이 녀석들은요 제가 지정한 폴더가 아주 이런 아주 환란을 겪게 됩니다. 좀 이제 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빨리빨리 해. 나 퇴근해야 돼. 아 지금 열지 마세요. 뭐 램에 부하를 줄 필요는 없고 기다려보세요. 요런데 한번 보시죠. 얘가 미친 듯 만들고 뭐 블렌드 모드 주고 뭐하고 합치고 저장하고 닫고 만들고 블렌드 모드 합치고 저장하고 닫고 마스크도 줬다가 또 퇴근만 하시면 돼요. 오라고 해. 근데 너무 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아주 중요한 힌트 말씀드릴게요. 업무상 너무 업무를 빨리 해서 주면은 다음에도 똑같이 빨리 하는 줄 알고 일을 더 많이 줍니다. 일단 업무를 보고 커피 한잔 마시고 일을 하신 다음에 약 한 30분 정도 있다. 저 퇴근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10분에 가면 안 돼요. 지금 아직 끝나지 멀었는데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미지 한 장을 열어서 이미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미지 사이즈를 내가 정해놓은 크기대로 캔버스 사이즈와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를 어떻게 조절해서 세이브. 물론 같은 폴더에 있는 같은 원본이 없어지기 때문에 꼭 원본 오리지널을 남겨놓고 사본은 따로 빼놓고 작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막 그리고 제발 레이어 쌓아놓고 포토샵 파일 포토샵 파일로 저장하고 닫게 한다면 제가 작업한 흔적이에요. 제가 어젯밤에요 179개의 포토샵 파일을 레이어별로 다 보세요. 다 살아있으니까 업무상 이제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 JPG로 마무리 해주는 거예요. 퇴근이 진짜 빨라집니다. 자, 예? 빨리 끝났네? 예. 다음 거 다음 것도 배치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자, 모르면
야근을 합니다. 나는 지금 200개 끝났으니까 뭐 하지? 그래서 단축키가 이렇게 없고요. 이게 숨겨져 있어요. 파일, 오토매틱, 배치. 야, 다음 거는 말이요. 이 작업으로 부탁드리는데 어떤 폴더야? 야, 여기 나와 있네요. 같은 폴더에다 하실 일은 없겠죠? 나가서 이거 끝냈으니까 다음 업무 말씀드린 거 좀 빨리 하시면 안 돼요. 요거 지정, 폴더 선택. 오케이. 자, 제가 업무의 빠른 배치 작업과 물론 그 전에 액션, 그 다음에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적당한 시간을 안배해서 작업하는 방법의 팁을 잠깐 드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케치 효과를 만드는 그런 이미지 시퀀스가 뭔지 아세요? 해당된 이름 뒤에 일련 번호가 하나씩 증가하는 걸 원래 시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 이미지 시퀀스네? 맞아요. 이미지 시퀀스. 예, JPG 시퀀스라고 하는데 요 이미지 파일을 프리미어에 다시 가져와서 영상처럼 활용하는 방법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 앞에 제가 내보냈던 그 영역이죠. 잠깐만 컨트롤 R. 아, 5초 29프레임, 뭐 6초 정도 됐네요. 아, 진짜? 잠깐만 너 기다려봐. 굳이 표시 낼 필요는 없지만 레이블 컬러를 로즈, 아이고 약간 남사스러워서 망고로 할게요. 망고. 자, 뭐 이 뒤에 이어지는 자 엔드 누르면 되겠죠. 자, 이 뒤에는 스케치한 영상으로 한번 대신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프로젝트 패널을 잠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 글쎄요, 여기다가 여러분 구분을 위해서 제가 SQ라고 해볼게요. 시퀀스, 예. SQ 폴더 안에 들어가 볼게요.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어요. 지금 방금 전에 만들었으니까. 폴더를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빈이라고 부르고 애프터 이펙트는 그냥 폴더. 얘만 그렇게 다양하게 부릅니다. 빈, 폴더, 한국어 버전 저장소. 컨트롤 I. 네가 내보냈던 게 어디 있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여기. 더블 클릭. 왜요? 첫 번째가 누구야? 접니다. 아이, 저라니까요. 접니다. 알았어. 네가 첫 번째. 자, 일단 기다리세요. 선택 후에 밑으로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얘부터 뒤에 있는 애들 쭈루룩 가져와 주세요. 예, 현재 보이는 이미지 시퀀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현재 보이는 이 대상 이미지 이후에 있는 애들이 한꺼번에 가져오면서 영상화되는 그런 독특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여기서부터 하면 안 될까요? 아, 앞에 거는 잃어버리게 되니까 맨 앞에 일련 번호가 A1, A2 지금처럼 이렇게 세 자리 이런 것도 괜찮고요. 여기서부터? 그렇지. 그 다음에 이미지 시퀀스 체크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보통은 여러 장이 동시에 불러오기 때문에 날짜, 시간, 일련 번호로 되어 있는 경우 쭉 가져올 수 있는 이미지에 영상화 될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이라 주의하셔야 되고 대상 먼저 시퀀스 체크. 체크한 다음에 눌러야지 이게 체크가 나타나고요. 열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열기. 가져왔네요. 가져왔나? 가져왔는데 약간 다르게 보일 거예요. 어? JPG라고 써 있는데? JPG 이미지 순서대로 갖고 와서 JPG처럼 보이지만 예, 영상화 돼버립니다. 진짜요? 5분 아니라 5초 29프레임짜리요. 진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럽니까?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뭐 제 느낌이 이상해요? 아니 괜찮은데. 예, 여기까지였고 자, 이 뒤에다가 이렇게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미지처럼 갖다 놓으세요. 위에다 올려볼까? 똑같네? 000JPG? No. 동영상 처리된 이미지 시퀀스. 예, 이거는 프리미어에서 혹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 장면만 놓고 한번 틀어보고요. 자, 풀스크린. 예, 조금 어색하지만 저 필터 효과가 어색하게 들어갔지만 영상 안에 애들이 자연스럽게 좀 처리가 되고 있죠. 예, 비 내리는 듯한 스케치 효과와 블렌드 모드가 처리가 되어 있는 독특해 보이는 처리. 필터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 외에도요, 하프톤 예, 패턴이라든가 독특한 요소들을 이용하면 만화 같은 느낌의 영상화 작업도 가능하다는 점. 대부분 그렇게 시퀀스화된 애들은 3D 렌더 결과 JPG 예, 역시 000부터 아니면 001부터 딱 가져오면 쭉 이미지 시퀀스화 돼서 가져와서 영상처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